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인형이 여러분의 걱정을 대신해 줄 거예요. 우리 같이 걱정인형 그림을 그려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구독해 주세요. 자, 준비물은 스케치북, 수채화 물감, 붓, 마이크롬펜, 마카, 떡지우개, 마지막으로 색연필입니다. 일단 하얀색 종이에 머리돌을 어디 그릴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중앙에 여러 명을 그릴 생각으로 머리돌 얼굴을 원형을 그리면서 시작해줬어요. 저도 물론 동그라미 크기가 그릴 때마다 달라지고 찌그러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틀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 몸이 들어갈 부분을 네모의 틀을 그려주고 다리를 그려줬어요. 연필로 계속 얼굴형부터 몸 구체적으로 그려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 게 습관이 돼서 비율을 확인할 때는 꼭 세워서 확인을 해요. 그래야 제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세워서 확인해보니 캐릭터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그렸어요. 이제 표정을 그려주세요. 걱정 인형이기 때문에 표정은 걱정을 하고 있는 표정으로 그려줄 거예요. 입 모양과 눈썹이 중요 포인트예요. 머리 스타일은 다양하게 그려줬어요. 다음에는 머리돌을 직접 만들 건데 털실로 머리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마이크롬펜으로 선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은 피그마 마이크롬펜 0.35입니다. 자, 이렇게 다 그려주셨으면 지우개로 연필선을 지워주세요. 이제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마이크롬펜은 워터프루프라서 수채화 물감을 얹었을 때 절대 번지지 않아요.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물감 칠할 때 물감과 물의 양에 따라 색감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칠해도 되고 나중에 색연필로 칠하면 깔끔하게 표현될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붓은 바바라 8호입니다. 수채화 물감을 칠하고 나면 종이에 물감이 흡수되면서 색이 연해집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은은하게 파스텔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칠하고 끝내면 좋고요. 저는 선명한 톤을 좋아해서 몇 번 더 칠해줬어요. 머리 색상도 알록달록하게. 저는 밝고 선명한 여러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색연필로 피부색을 칠하다가 뻑뻑해서 마카를 들고 왔어요. 마카는 부드러워서 사용감이 참 좋네요. 마카를 칠하고 나서는 색연필로 피부톤을 명암을 줬어요. 저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미지를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배경에 여러 색을 넣은 원형을 그려줬어요. 완성!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근심 걱정을 걱정 인형이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그림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구독해주세요.